오늘은 황금호접이죠. 작년 8월에 성남의 그 유리난 농원에서 구입을 했죠. 그리고 꽃대는 작년 10월 달에 이와 같이 꽃대가 두 대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약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올 1월 4일부터 꽃 하나가 피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와 같이 꽃이 약두 대, 꽃대 두 대에서 이렇게 꽃이 지금 피기 시작을 하네요. 이 호접은 향기는 없습니다. 향기는 없고 제가 이 꽃대를 이렇게 두 대를 이렇게 지지대로 잡아줬죠. 한쪽 방향으로 창가에 놓고 키우니까 꽃대도 일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. 황금호접. 그리고 이 꽃망울이 상당히 많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꽃대 옆에 또 이렇게 작은 가지에서 꽃대가 이렇게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이 황금호접은 꽃이 피지 않았을 때도 이 잎에 이렇게 복잎 무늬가 있어가지고 보기가 좋고요. 나름 꽃대가 없을 때도 좋습니다. 그리고 꽃이 피면 더욱 좋죠. 그 꽃이 일반 호접에 비해서 상당히 꽃망울이 많이 열리고, 그 다음에 옆에 꽃가지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게 꽃대 나온 지약 3개월 만에 꽃이 피기 시작을 했죠. 아마 꽃이 이게 다 피고 지고 이런 거는 상당히 한 2, 3개월 가지 않겠느냐,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. 황금호접입니다. 이거는 집에서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왜냐면 꽃이 지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잎이 복륜이라 멋있기 때문에 한번 키워볼 만한 거죠. 그리고 화분은 제가 이게 플라스틱 화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바크와 수태를 혼합해서 지금 심어서 키우고 있습니다. 아주 잘 자라고 있네요.